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정재환 교수입니다. 제7판 신헌법인문 620페이지 제1.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정병태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진작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병태. 지금까지 정병태를 봤는데 그럼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병태는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일보의 대통령제정유소와 의원내각제정유소, 동그라미일보의 대통령부정유소. 동그라미일보는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 이번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동그라미일보는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다는 점도, 그 실질적 권한에 대한 정당성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정유소가 될수 있다. 동그라미4번의 대통령은 국회 앞에서 책임지지 않고 국회의 상권을 가지지도 않는다. 동그라미5번 대통령은 법률과 법권을 가진다. 2번의 의원내각제정유소. 동그라미 1번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하의 수상에 비하여 국무총리 헌법상 권한이 약하여 그리 강한 의원내각제정유소라고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국무회의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권한이 의원내각제의 내각회의에 비하여 약하다. 동그라미 3번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의 통할권을 가진다. 이 행정각부 통할권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것이어서 약한 권한이다. 4번에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면 상당한 의원내각제정유소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 동그라미 6번에 대통령의 국법상 해임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7번 정부에게 법률한 제출권을 주고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의원내각제정유소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률화 제출권이 없고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부도 법률화 제출권을 가진다는 점. 둘째, 나아가 그러한 법률화 제출권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수상당 업무 단독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연대기관으로서 행정부 전체에게 주어지는데, 의원법 제52조가 법률화 제출권의 주체를 대통령 단독이 아니라 정부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동아의 8번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겸직 가능성을 의원내각제정유소로 기도한다. 621페이지. 로마트 이번에 현행 우리 정부 형태의 유형. 이 서본대로 우리 헌법상의 정병대는 대통령제를 공격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정유소를 다소 강요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정유소가 적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그리 강하지 않아 다소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현재 판례 중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정유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한 판례가 있다. 국민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도인 국민대표제도도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뒤에 국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